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역사는 발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The History of Ballet가 되겠는데요. 먼저 단어를 보고 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동사 to originat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origin 하면은 기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어디에서 유래할 때 그 유래점. 그래서 당연히 originate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유래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보통 to originate from 뭐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restrictive. 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restrict라는 단어 자체가 제한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restrictive, 제한하는, 제한적인. 자, elaborate. elaborate라는 거는 굉장히 장식이나 이런 세세한 것이 많이 들어간 정교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nament인데요. 우리가 뭐 옷이라든지 어떤 이런 패션 아이템 같은 걸 뭔가 장신구가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 장신구에 해당하는 거가 ornamen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institution입니다. institution이라는 건 사실 그 의미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기관, 협회, 뭐 조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무슨 훈련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을 institut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 to shed가 되겠습니다. shed라는 것은 뭔가를 없애다 벗어버리는, 이렇게 마치 허물을 벗듯이 그런 걸 to sh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식으로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그 뒤에 trapping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식인데요. 이제 장식을 다 없애버리고 좀 뭔가 심플하겠다. 그러면 to shed, trappin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dominant가 되겠습니다. dominant is 뭔가를 지배하는, 우세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weightless. 이거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무게가 전혀 없는, 그죠? 깃털처럼 뭔가 가벼운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weightles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Ballet emerged during the Italian Renaissance in the 1500s as a form of court entertainment with the word ballet originating from the Italian word ballare meaning to dance. 네, 이탈리아에서 기원을 했군요. 자, 발레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절 동안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500년대가 되겠는데요. 궁정에서의 어떤 오락거리,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들이 음악도 듣고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에 영화 보고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것처럼 그러한 것의 유흥의 한 종류로서 형태로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allet라는 단어 자체가 originating from what? 이탈리아의 단어, 춤을 추다라는 뜻의 ballet에서 기원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When Catherine de' Medici of Italy married King Henry II of France, she introduced early ballet to the French court. 자, 그러다가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캐서린 드 메디치가 자, 우리가 프랑스의 왕이죠. 왕리 2세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집을 오면서 그 이탈리아의 코트 엔터테인먼트였던 발레를 초기 형태의 발레가 되겠죠. 프랑스 궁정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Initially, most of the dancers in early court ballets were courtiers. 자,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막 춤을 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초기 궁정에서의 대부분의 그 발레를 추는 댄서들은 말하자면 이제 왕의 신하들, 그 궁정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후를 보필하는 그 조신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러한 신하들이 이제 그 자기의 상사죠. 말하자면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를, 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The dancers wore elaborate and restrictive costumes with heavy ornaments. So their movements were simple, consisting of gentle turns and light hops. 자, 그러면 이때 의상도 그렇지만 전문 댄서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뭐랄까 조금 구속적인 제한되는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 무거운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춤을 출때그 movement,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심플할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하게. 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살짝 turn 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뛴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짝 폴짝 뛰는 그 정도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격렬하게 돌고 뛰고 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In the mid-17th century, the Song King Louis XIV founded a formal dance institution to establish standards and improve the quality of dance instruction, from which the first professional ballet company, the Paris Opera Ballet, arose.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이끌게 된 계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태양왕이라고 하죠. 루이 14세의 등장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7세기 중반부인데요. 이 왕은 무엇을 설립했냐면 아예 이 공식적인 댄스 기관, 그죠? 그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종의 댄스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춤을 교육하는 것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공식적인 춤 기관을 설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from which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초창기의 전문 발레, 최초의 전문 발레, 단이라고 할수 있는 파리 오페라 발레가 여기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일어났다,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separate 했으면, the first professional ballet company, the Paris Opera Ballet arose from this institution 이런 문장을 결합을 하면서 from whic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춤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태양왕 루이 14세가 공식적인 댄스 인스티튜션을 설립하면서 발레도 본격적인 발전을 한 것이죠.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ballet costumes shed their baroque trappings. 자,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얼마 안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발레 의상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번잡스럽고 아까 오르네멘츠가 많이 붙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바로크적인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없애게 된 것이죠. The first pair of pointed shoes emerged as dancers began dancing on point to appear weightless.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 슈즈,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발레 슈즈 있잖아요. 이러한 것의 출현이, 그죠? 댄서들이 뭐 하면서 굉장히 깃털처럼 가볍게 무게가 안 느껴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발끝으로 서는 그러한 댄싱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의 그 포인트 슈즈가 등장을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By the late 19th century, the center of ballet activity moved from Paris to St. Peter's, Russia.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미 이제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이제 처단을 했죠. 아직은 이제 황제, 왕정이 남아있던 러시아로 옮겨가게 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레 활동의 이 중심이 파리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러시아로 옮겨갔습니다. A distinctly Russian style emerged and became dominant in 20th century ballet. 자, 아주 뚜렷한 러시아 스타일의 이제 러시아 스타일의 발레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발레 무대에서는 이런 러시아 스타일의 발레가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뭐, 당연히 유럽에도 프랑스, 또 영국, 또 미국에 당연히 유명한 발레단도 있지만, 러시아의 발레단이 여전히 굉장히 탑티어의 발레 컴퍼니로 유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보도록 할까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하여서 이두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세기 중반 무렵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러한 공식적인 무용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바로 거기로부터 그죠? 이 최초의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두 단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That's right. From which를 넣어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